안녕하세요, 천은신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 그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지. 할 때마다 쑥스러워. 그치? 아무리 무당의 직업을 갖고 해도 부끄러워요. 용띠분들 이번 연도 23년에 서쪽만 기억하세요. 그 서쪽은 뭐냐 하면 귀인도 서쪽에 있고 나의 돈복도 서쪽에 있고 문서운도 서쪽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그세 가지가 삼총사라 그랬죠. 그 삼총사가 같이 오지 않으면 구설이 일고 내가 다된 밥에 잿불이고, 그 말은 뭐야? 구설이 일으면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관제가 낍니다. 관제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못 가더라도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서쪽만 기억하시면 문서운 그리고 귀인떡, 거기에다 귀인하고 문서가 오면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금전이 따라옵니다. 용띠분들은 서쪽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력서를 내도 서쪽이고, 내가 사람들하고 투자해서 동업을 해도 서쪽이고, 그리고 내가 어딘가를 여행을 가거나,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가 누군가하고, 예를 들어서, 한 집을,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거나, 그 방향이 모두 서쪽입니다. 아시겠어요? 서쪽만 기억하셔. 특히, 병진생 분들하고, 갑진생 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무진생 분들의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진생 분들은 지금 한참 움직이셔야 할 세대입니다. 돈을 마구마구 벌고 경험도 많이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은 이번 연도에 서쪽만 기억하시고, 서쪽에 거기에다가 토끼띠를 가진 분이 계시면 손잡으세요.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용띠분들, 특히 무진생 분들은 서쪽을 기억하셔서 내가 터를 잡든 문서를 잡든 사람을 잡든 서쪽만 기억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번 연도 7월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7월까지에 해당이 되니 상반기가 되죠. 상반기에 있어서 준비하세요. 내가 어딘가에 대해서 이력서를 넣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계약을 해야 돼. 꼭 서쪽만 기억을 하십시오. 서쪽입니다. 아시겠죠? 지도상의 서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에서의 서쪽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병진생 분들, 무지하게 바람이 많이 이는 해가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때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꼭 준비만 하세요. 행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운때가 다르나 병진에 있어서도 생일 월에 따라서, 그리고 신의 공수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코치를 받고 움직이시는 거는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단적으로 터를 구입하거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에 내가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동 변동수는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많이 고민하셔야지 이번 연도 탈이 없어요. 내년에 갑진년에 움직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개묘년에는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병진생분들 말씀드리는 거야. 준비를 하신다 생각을 하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 곳으로 내가 다시 발을 담그려고 하면 공부부터 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아서 신의 공수라든지 많은 클래스의 공부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내가 완벽하게 조언을 얻고 행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월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7월생만 빼고 많은 서포트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7월생은 이번 연도가 무탈하게 갈수 있습니다. 7월생은
그렇게 서포트를 받지 않으셔도 또 사주마다 다르지만 움직이시는 데에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제가 볼 때에는 7월생 분들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 하잖아요. 이왕이면 운수는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그 7월생을 빼고 그게 싫으시다, 시간이 없다 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7월생 외의 병진생 분들은 많은 서포팅, 내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해가 되셔야 돼. 아시겠지? 그리고 갑진생이 남았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갑진생 분들은 지금 이때에 있어서 지금부터 5월까지가 굉장히 조용히 가셔야 돼요. 4월까지가 내가 남아있는 이민년에 있어야 남아있는 구설이 같이 가요. 사주마다 또 다릅니다. 남아있는 구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섞이지 마세요. 그 말은 사람들과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동수, 이사 이직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4월 지나 15일 보름 앞뒤로 두셔서 5월까지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부분에 있어 사고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고수는 작은 사고수가 아닙니다. 내가 다쳐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왜냐? 그런 수전이 들어와 있을 때는 분명하게 큰 구설 관제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저앉힌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봐,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무진생 분들은 서쪽만 기억하시라 했고, 그 다음에 병진생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해야. 상반기까지 7월생은 빼고,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갑진생 분들은 사고수가 크게 들어와 있으니, 내가 5월까지는 몸을 좀 숨기셔야 돼. 사고수에는 구설관제 같이 들어와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은 뱀띠입니다. 감사합니다.